원어원. 예.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막 사랑받고 팔자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친구들이거든요. 우린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다. 왜냐면 원어원은 할 자격이 있거든요. 있죠. 네,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. 아까 이제 모델에 대한 꿈이 굉장히 간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도전한 것 자체가 그 간절함이 바탕이 됐기 그럼.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너무너무 원어원이 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각자 회사에 가서 연습하고 그렇죠. 막 진짜 모든 신경을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서 6개월을 살아서 이렇게 3명 원어원이 되고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도 연습생활이 있었잖아요. 네, 몇 년 동안 해서 네. 몇 살 때 처음 시작하셨고 저는 중3 때부터 중3 때부터요? 네,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? 네 성우 씨는 그냥 거저 먹었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 그냥 누나가 농담한 거잖니? 아, 누나가 그냥 일하고 있는 거예요. 언니가 농담한 거잖아. 그래요. 저는 연예인을 꿈꾼 기간이 10년 정도가 돼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도 해본 적도 있고 되게 뭐 마음 놓고 놀아본 적도 있고 좌절을 겪었다가 열심히 해본 적도 있고 여러 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뭐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본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저는 막 좌절할 때도 있었고 막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고 되게 힘들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자존감은 굉장히 있었어요.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. 나는 잘 될 거야. 나는 가능성 있어. 크게 될 아이야라는 그 작은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딛고 했던 것 같아요. 그 제가 똑같았어요. 원어에 되기 전에. 그러니까 저도 학교를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무대에 서서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요.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습실을 빌려서 그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제가 원래는 밴드를 했어요.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밴드를 했었는데 저는 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예, 많이 없었어요. 근데 가수에 대한 꿈이 너무 간절해서 도전을 그냥 한 거예요. 안 될 줄 알았어요, 저 처음에. 처음에 그냥 하다가 노래 열심히 보여주고 내려와야지 이랬는데 또 공연 여러분께서 많이 매주, 좋아해 주셔가지고 매주 그 경연을 거칠 때마다 저한테 저는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형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매주 얘기하면서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하면서 올라가죠. 멋있네. 그게 소속사 없이 계속 그 버틴다라는 게 아 이게 정말 멋잖아.